시작으로 아주 길집이 되어 있습니다. 앞에 대문이 있는 데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. 산의 전기를 받으면 뒤에 담을 치면 안 돼. 그래서 산의 전기를 직접 받을 수 있게끔 아. 양쪽으로 다 담이 쳐져 있는데 뒤에는 담이 그 자연을 그대로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형태로다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홍범식 선생하고 홍명희 선생이 이 집에서 이제 태어나고. 아들 홍명희? 예. 조정산 있어요. 거기 가서 푸른 서남에 목을 매서 이제 자결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금산 가면 조정산 네 이 순국정 홍범식 선생 호가 일환입니다. 일환정이라 그래서 정자도 있고 또 순국한 장수의 순절비도 또 있습니다. 아 여기서 네, 태극기를 만들고 김희동역 선언문을 또 증사를 해서 계산장날 1919년 3월 19일 날이 계산장날이었는데 여기 장터에서 주민들을 하고 해서 3일 만세운동을 해가지고